미국의 기후변화연구단체 Climate Central이 지구 온도가 지금보다 3도 올랐을 때 해수면 상승과 홍수 등 여파로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이 받는 영향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중에 일본의 도쿄 타워가 포함이 됩니다. 해수면 상승에 가장 취약한 상위 5개 국가들 중에서 일본이 포함되었으며 일본 도쿄 타워의 붕괴 위험성이 경고가 되었습니다. 작년 2021년 10월 7일 저녁 10시 41분, 일본의 수도인 도쿄 동쪽의 지바현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32명이 다쳤으며, 이 정도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것은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10년 만이었으며, 곳곳에서 정전과 하수관 파열 등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또한 도쿄 타워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이 일본 방송에서 나왔었습니다. 올 3월 16일에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11년 만에 발생한 지진에 2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다 원전의 냉각 기능이 정지되었는데 원전 운영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며 200만여 건의 정전이 발생하는가 하면, 이번에도 도쿄 타워가 흔들렸으며, 또한 도쿄 타워에 불까지 끄는 등 최악의 전력난이 발생했었습니다. 두달 전과 같이 후쿠시마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여름에 발생하게 되면, 지진에 따른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사태가 또한번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두달 전, 후쿠시마 지진에 따른 설비 이상으로 후쿠시마 현의 이 히로노 화력, 신치 화력 등 6개의 화력 발전소가 멈췄으며 이 여파로 도쿄 일대의 전력 공급을 담당하는 도쿄 전력은 전력 부족 위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만약에 올 여름에 일본에 강진이 발생하게 되면 에어컨 수요가 대폭 늘어나게 비까지 내리는 여름에 태양광 발전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두달 전에는 일본 동북 지역의 후쿠시마와 이와테 등에서 일부 정전이 발생했었습니다.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국 54기의 원전 가동을 전면 중단했으며 11년이 흐른 지금 재가동 중인 원전은 10기에 불과합니다. 원전 비중을 대폭 낮춘 일본은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렸으나 태양광 발전은 악천후의 취약한 모습을 두절절해 보였으며 곧 다가올 여름에 더 많은 폭우와 태풍 앞에서 과연 일본의 전력 부족 문제와 토양 액상화 현상으로 인한 도쿄 타워 붕괴와 많은 대교 붕괴 사건 그리고 산사태 등의 토사 재난들에 대하여 일본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하여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여름이 본격적으로 다가오기 전에 일본은 반드시 사전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일본 관동 지역 근처에서 계속하여 지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가미 트러프에서도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쿄만 입구 근처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수도권인 가나가와현에서 사가미만에서 이 지바현 앞바다를 잇는 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사가미 트러프 지진은 1923년 관동 대지진을 능가하는 메가톤급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유라시아판, 태평양판, 북아메리판, 필리핀판의 지각판이 만나는 위치에 있어서 지진을 일으키는 활단층만 2천 개에 이르며 화산도 100개가 넘고 강력한 태풍도 매년 10개 정도가 상륙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본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보는 지진이 바로 수도 직화형 지진 가운데 도쿄만 북부를 진원으로 한 도쿄만 북부 지진입니다. 그 도쿄만에서 최근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은 일본의 잠자는 활단층을 깨우는 고시를 했을 수 있으며,
일본 열도에 깔려있는 활단층 2,000개가 일제히 꿈틀거릴 경우 일본은 지진 열도로 변하게 되며 동일본 대지진이 대재앙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